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테스트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멤버 로그인으로 이제 올바른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 데이터를 넘기면 자, JWT 키를 발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올바른 아이디 패스워드를 넘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이건 200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거기서 헤더 네, 여기 뭐냐면 여러분이 있고 여기 스프링부트가 있을 때 항상 요청은 요 헤드랑 바디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요청도 그렇고 응답도 그래요. 응답도 여기 헤드랑 바디로 구성되어 있고 바디는 형태가 다 달라요. 다른데 요 헤드는 키앤 밸류로 되어 있어요. 키 밸류 형태. 한마디로 말해서 요 헤드를 그냥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맵.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돌려줄 때그 데이터를 바디에다 넣어도 되고 헤드에다 넣어도 되고 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response head에다가 네 헤더 중에서 네요 키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이게 헤더에서 get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맵입니다. 맵에서 키가 이거인 것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그 녀석이 뭐 해야 돼요? empty.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아마 이걸 실행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이게 오류가 나요. 왜냐? 이게 널이거든요, 널. 나는 기대를 했다. 널이 아니길 기대했는데 널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약간 지금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여기서 처리하지 않고 이거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처리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헤더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얘를 한번 하는 거예요. 넘겨온 데이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보고. 자.